하나의 스토리로 다양한 노래들을 묶어서 만든 작품입니다. 특별히 이번 칸타타는 우리 직장인들의 어떤 삶의 애환, 그리고 그분들의 취업 준비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, 그리고 또 육아의 스트레스, 그리고 노후의 은퇴를 앞두고 어떤 그 노년의 삶의 허무함,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요. 직장인들이 들으셨을 때 정말 공감대 100%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재미와 또 다양한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.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하다 보니까요. 메시지 전달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솔리스트 연주자들도 연기를 포함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또 합창단들도 여러 가지 안무와 동작을 통해서 좀 내용 전달을 좀 정확하게 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. 합창음악은 기악곡과 다르게 가사가 있죠. 음악인데 음악 안에 문학이 담겨있는 그런 장르입니다.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가사와 음악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도 사표를 가지고 출근했죠. 이게 진짜 내가 꿈꾸던 삶인가. 그런데 오늘은 월급날. 듣고 계시는 관객분들 모든 분들이 전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정말로 다르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! 퇴근에 달려와 보면 집안일 산더미 불이 나게 신발을 벗고 세탁기 청소기 설거지 숨 돌릴 틈이 없네 숨 돌릴 틈이 없네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찍 퇴근한 나 집에서도 숨 돌릴 틈 없네 저도 공부를 하고 읽으면서 이해도 빨리 됐었고 저도 충분히 전달하기가 쉬웠고요. 관객분들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던 것 같고 그걸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. 승진은 언제라는 곡 중에 뭐 담배는 뻑뻑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꼭 셀러리맨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살이의 그런 애환을 담아내는 것 같고 피날레에서 제가 부르는 곡 중에 설피태가 진다라는 노을이 지는 모습을 얘기했을 때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낸 것 같아서 가슴이 닿았던 것 같아요.
하나의 그림으로, 하나의 장면으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작품이거든요. 한번 들으신 분들은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지하철 환승역 엉클어진 하루 그 옛날 아버지 처음부터 한 8번 곡까지 샐러리맨이 어떤 인생을 겪어왔는지를 쭉 스토리를 담아서 보여드렸다면 마지막 곡인 9번 곡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살아온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거든요.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